1시간 만에 쓱 공부하고 싹 마무리하는 ITQ 한글 과목입니다. ITQ 한글 과목도 역시 다른 과목과 동일하게 500점이 만점이고요. 400점대 이상이면 A등급, 300점대면 B등급, 200점대면 C등급이 라이센스에 표시됩니다. 그리고 200점 미만이면 불합격이에요. 대부분의 분들은 등급을 더 높은 등급을 얻기 위해서 재시험을 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응시할 ITQ 한글 과목은 어떠한 문제로 구성되어 있는지 차근차근 기출문제 보면서 풀이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자고요. 일단은 기출문제, 따끈따끈한 기출문제예요. 자, 보시면 똑같아요. 다른 과목과 같이 한글 프로그램 문서 새로 연 다음에 이렇게 여러분 수험 번호, 성명 이런 식으로 파일명 저장해 달라고 나와 있고요. 참고로 버전은 2016버전, 2021년도까지는 2010버전, 2016버전으로 여러분이 선택하여 시험을 보실 수 있으세요. 자, 그리고 여기 쭉 보시면은 글꼴에 대한 기본 설정 나와 있죠? 함초롱 바탕에 10포인트, 줄간격 160, 양쪽 정렬 기본으로 하고 여러분이 작업을 해달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어떠한 내용입니까? 네, 바로 용지 여백은 왼, 오, 11mm, 그 다음에 위, 아래, 머리꼬리 10mm, 제보는 0mm, 그리고 기능평가 1번과 2번, 그리고 문서 작성 능력평가, 이렇게 시험이 구성되는데 기능평가 1에는 두 문항이 출제된답니다. 얘는 1페이지에 여러분이 문서를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기능평가 2번에 3번, 4번은 2페이지에, 그리고 문서 작성 능력평가는 세 번째 페이지에 만들어 달랍니다. 그래서 이들 모든 문제가 하나의 파일명으로 만들어서 제출이 되어야 여러분의 점수가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A4 용지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 문제는 바로 이와 같은 패턴인데요. 레이아웃 살펴보죠. 먼저 기능평가 1번 문제 점수 배점 150점이에요. 여기서 묻는 문제는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실무에서 많이 쓰는 문서의 스타일 기능을 이용하는 작업. 두 번째는 표와 차트. 정말 많이 쓰이죠? 그래서 표 만들 수 있는지, 차트를 만들 수 있는지 이들 문제 완벽하게 풀어주면 150점이고요. 이것만 맞으면 불합격이죠. 자, 2번 문제는 또 뭐가 있는지 가봅시다. 여러분 기능평가 2번은 좀 조잡하죠. 기능평가 2는 150점 똑같습니다. 여기서 수식작업, 여러분 업무에서 수식작업을 많이 사용한다면 편집기도 많이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수식편집기 사용할 수 있는지 40점이에요. 1번과 2번 다 맞아야 40점이에요. 하나 맞으면 20점이겠죠? 그리고 4번 문제는 글상자, 그림 배치 이런 거 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통틀어 110점이에요. 네. 요것이 기능평가 2번. 이게 2페이지에 작성할 내용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페이지에는 친환경 유기농 무역박람회 해서 문서 작성 능력 평가에 대한 문제인데 얘가 점수가 몇 점입니까? 200점이에요. 가장 배점이 높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마치 워드 프로세서 자격증과 같이 얘는 머릿말, 꼬리말, 페이지 번호, 각주, 그 다음에 이런 첫 글자 장식, 표의 편집 기능, 그 다음에 문단 번호에 대한 것들, 이런 기능을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 됐죠? 그래서 200점 문제가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모두 얼마 만에 이것을 풀어야 하느냐? 1시간. 우와, 1시간 안에 이걸 다 푼다고요? 그러니까 500점을 다 맞는다면 뭡니까? 여러분은 능력자예요.
자, 그럼 뭐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여러분, 빛의 속도로 한글을 열어야 되죠. 참고로 여러분, 한글 새 문서 열어서, 자, 저는 파일에서 새 문서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F7키, 이 F7이 바로 용지 규격을 여러분이 설정할 수 있는 단축키입니다. 단축키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 60분 안에 이 문제 도저히 못 풀어요. 마우스로 어디 메뉴 뭐 있지? 이렇게 찾다가 너무 늦어요. 예. 네, 그래서 몇 개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F7 먼저 눌렀습니다. A4 용지 확인하세요. 세로 방향인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어디? 위쪽 여기에 커서 갖다 놓고 여러분 입력합니다. 위, 아래, 머리, 꼬리 각각 10이에요. 10, 탭, 10, 탭. 그 다음에 왼, 51, 탭. 건너뛰고 제보는 0. 그 다음에 뭡니까? 오른쪽 11, 탭. 그 다음에 꼬리 10, 아래 10. 그리고 설정. 이렇게 먼저 문서의 폭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서식 표시줄을 보셔서 함초롱 바탕에 10포인트인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양쪽 정렬은 이게 기본이에요. 네. 그 다음 160, 이거 기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지 세팅 정보 확인하시기 바래요. 다 됐다면 파일에서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뭐라고 저장을 해요? 네, 바로 내 문서에 ITQ 폴더. 여러분, ITQ 폴더는 여러분이 실무 경험, 실제 시험 경험을 쌓기 위해서 ITQ라는 폴더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여러분 이름을 뭐, 천사하고 홍길동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써주면 되겠지요. 이렇게 하고 저장. 이렇게 눌러주면 됩니다. 됐죠? 참고로 이 파일은요, 여러분이 1번 하나의 문제를 풀 때마다 저장 버튼 잊지 마세요. 이 저장 버튼 여기 있습니다.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1번 문제부터 풀어봐야 되는데, 1번 문제는 바로 스타일에 대한 문제입니다. 바로 곧바로 보여드리죠. 자,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스타일 기능을 적용하라는 말 보이죠? 그리고 스타일 이름은 agricultural. 그 다음에 이 스타일에 대해서 문단과 글자에 대한 모양을 얘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할 일은 이거 읽고 뭐 하면 너무 늦어요. 그러면요, 이 내용을 빛의 속도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을요, 네, 제가 잠깐 보여드리죠. 참고로 여러분 번호 1번 문제잖아요. 1점 이렇게 하고 엔터를 쳐요. 입력을 하시면 되고 저는 제가 입력 속도가 좀 느리기 때문에 곧바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을 갖고 와서요. 이렇게 미리 제가 입력을 좀 해놨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내용이에요. The market size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컨트롤 C 하고 곧바로 이렇게 컨트롤 V 이렇게 붙여넣기 됐죠? 이렇게 입력을 하고 여러분 범위를 모두 잡아요. 잡은 다음에 곧바로 스타일로 들어가야 되는데 스타일은 서식에서 스타일 여기 있거든요. 근데 단축키를 알아두세요. 예, F6입니다. 시험 얼마 후에 볼 거다. F6 기억하시면 돼요. F6 누르면 이렇게 스타일 창이 뜹니다. 여기서 새로운 스타일 플러스 이렇게 눌러주면 돼요. 그럼 스타일 이름을 뭐라고 쓰랍니까? Agricultural. 그래서 Agricultural 이렇게 Agritu Agriculture 네. Cur 그 다음에 Cul Tural 이렇게 Agricultural 이렇게 써요. 그리고 스타일 종류 문단 냅두고 문단 모양 글자 모양 이제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추가 눌러줘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뭐 어떤 내용을 변경을 할 거냐면 문단 모양과 자, 이렇게 누르면은 문단 모양 보이십니까? 이렇게 눌러줘요. 자, 문단 모양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이 문제에서 이제 보는 대로 왼쪽 여백 15, 문단 아래 간격 10 나와 있죠? 이대로 여러분이 입력을 하면 됩니다. 왼쪽 여백에 15를 입력을 딱딱
됐죠. 그 다음에 문단 아래 여기 8로 나와 있죠. 문단 아래는 10이야. 이렇게. 다 됐죠. 설정. 그 다음에 글자 모양 들어가면 됩니다. 글자 모양 여기서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네. 굴림. 한글은 굴림, 영문은 도듬. 나와 있죠. 크기 10포인트, 장평 97, 자간 마이너스 3. 나와 있죠. 자간은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을 말합니다. 자, 그럼 여기 언어 대표로 나와 있는데요. 자, 한글 먼저 눌러줍니다. 한글일 때는 뭘로 바꾸라고요? 굴림. 이렇게 여러분 치는 게 빨라요. 굴림. 됐죠? 엔터꽝.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 장평 얼마라고요? 97% 엔터꽝. 됐죠? 아이고, 엔터를 쳤더니 곧바로 이렇게 됐죠? 97. 됐습니다. 여기 한글에 대해서 97. 자, 요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글자 크기는 10인지 확인하세요. 10 되어 있습니다. 자간, 얼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겁니다. 다 됐어요. 엔터. 자, 그 다음에 또 영어도 한번 바꿔줘야 되죠? 자, 영문 이렇게 한번 눌러주면 됩니다. 영문은 뭐예요? 도듬. 엔터꽝. 그 다음에 장평 97 되어 있죠. 그 다음 뭡니까? 자간은 마이너스 3. 글자 크기 10인지 확인하세요. 자, 다 됐습니다. 설정. 이렇게 모두 만들어주면 돼요. 다 됐어요. 자, 한번더 설정. 그리고 설정 눌러주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됐어요, 여러분? 예, 네, 여기 Agricultural 표시된 거 보이죠?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들어갑시다. 자, 2번 문제는 이 스타일 계속 유지되죠? 바탕글로 바꿔주면 됩니다. 자, 2번 문제는요, 여러분, 이렇게. 2번! 이렇게 쓰고 엔터 꽝 치면 돼요. 자, 2번 문제는 표와 차트에 대한 문제입니다. 보시면, 표! 이 위에 내용 읽을 필요도 없어요. 곧바로 표 전체 도듬에 10포인트. 이것만 기억을 하고. 자, 줄의 개수 모두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 그죠? 칸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 다섯 줄, 여섯 칸. 내용 입력하면 됩니다. 참고로 여러분, 쉼표 여러분이 직접 입력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보는 시간 가져봅시다. 여기서 표를 만들 때도 여러분, 곧바로 뭐 입력해서 표를 누르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컨트롤 키 하고 N 있죠. 컨트롤과 N을 먼저 눌러요. 그리고 손 떼고 T 눌러주면 곧바로 표 만들기 대화 상자가 뜹니다. 자, 줄 개수가 몇 개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다섯 줄이에요. 칸은요, 탭키 누르세요. 칸은 여섯 칸이에요. 글자처럼 취급해 체크를 하십시오. 그리고 만들기 만들어져요. 되게 간단하죠? 그리고 빛의 속도로 여러분이 이렇게 구분, 그 다음에 공유, 채소류, 그 다음 뭡니까? 여기에 과실류 이렇게 입력을 하면 돼요. 서류 이렇게. 그리고 방향키로 이동을 하세요. 참고로 저는 거꾸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851, 위로 방향키 누르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1594, 그 다음에 4348,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7147 이렇게. 저 따라서 입력을 하셔야 돼요. 2022년 이렇게. 그 다음에 2023년 이렇게. 왼쪽 오른쪽 위아래 방향키 이용해서 움직이세요. 그래서 7391 아래로 방향키 4379 이렇게. 아래로 방향키 1672 아래로 방향키 875 이렇게. 그 다음에 옆으로 방향키 그 다음에 내용 899 우위로 1749 우위로 4411 우위로 7636 이렇게. 위로 2024년, 오른쪽 방향키 2025년, 아래로 방향키 8614, 이렇게요. 8614, 4536,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2059, 이렇게. 그 다음에 996, 그 다음에 옆에 칸으로 갑시다. 아이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네요. 좀 이따가 봅시다. 여기에 합계, 이렇게 쓰면 돼요. 그 다음에 합계는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글의 계산 기능 이용해 빈칸의 합계를 구하고 캡션 기능 사용할 것. 그럼 여기 합계, 얘네들, 요곳의 합계를 여기다 구하라고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면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 이렇게 합계를 구할 범위를 지정합니다. 이렇게 여기에 답이 나올 거니까 여기까지 범위를 잡아요. 그리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블럭 계산식 보이십니까? 합계죠? 블럭 합계. 끝이에요. 그리고 얘네들 모두 다 범위를 잡고 여기까지, 아, 여기 전체 다 잡으시면 됩니다. 다 잡은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뭐라고 했냐면 오른쪽 정렬하세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쉼표 찍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오른쪽 정렬해주고, 아, 여기 여러분 메뉴에 표 레이아웃을 누르면 여기 천단위 구분 기호 쉼표가 나와 있습니다. 요거 눌러주면 돼요. 자, 이렇게 자리점 넣기 이렇게 깔끔하죠? 그리고 마지막 한 클릭하세요.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이 표에 테두리 개선, 선 모양은 선은 영어로 라인이에요. 그래서 단축키 라인의 첫 글자 L 누르면은 이렇게 표에 테두리 선 모양이 나와요. 여기에서 대각선으로 가세요. 자, 대각선으로 가서 여기, 칭, 칭. 이렇게 해서 대각선 만들고 설정. 이렇게 누르면 깔끔하게 해결이 됩니다. 간단하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 이제 뭐 하느냐면, 이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이 나머지 내용들, 예, 셀 배경색 이만큼 구분부터 2025년에 과실료 데이터까지 모두 면색을 노랑으로 해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캡션 요거 달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일단 범위 슉, 여기까지예요. 이렇게 범위 잡은 다음에, 여러분, 색상은 영어로 뭐예요? 컬러. 컬러의 첫 글자 C 누르면 이렇게 배경색 들어와요. 여기서 색, 채우기 없다니까 색, 면색 골라서 어떤 거? 이게 노랑이에요. 노랑 선택하고 설정. 어떻습니까? 오, 어렵지 않다. 전체 범위 잡습니다. 왜요? 표의 글자는 도듬으로 해달라고 문제에서 요구했습니다. 도듬 이렇게 쓰세요. 엔터 꽝. 이렇게 도듬으로 바꿔버리면 됩니다. 참고로 도듬이 안 들어왔죠? 자, 다시 한번 여러분 도듬. 참고로 이렇게 뜨거든요? 모든 글꼴 이렇게 누르면 도듬이 떠요. 이렇게 도듬 달라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러분 문자는 문자 범위 잡으세요. 참고로 이렇게 첫 번째 줄 범위 잡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공유부터 범위를 잡으시면 이렇게 여러분이 왼쪽 열과 그 다음에 첫 번째 줄을 모두 범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 정렬 이렇게 깔끔하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선의 줄 모양 보면은 바깥쪽에 이중선, 그 다음에 첫 번째 줄 밑에가 이중선이에요. 그 다음 캡션 넣으면 끝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주면 돼요. 범위 모조리 잡고, 선은 영어로 뭐라고요? 라인, 라인의 첫 글자 L 들어가요. 그리고 테두리에서 선 모양 바로 적용 체크 해제하십시오. 자, 여기서 이중선, 어디를요? 모두가 아닙니다. 바깥쪽. 그리고, 설정 눌러줘요. 어떻습니까? 오, 다 들어갔네. 그리고 첫 번째 줄 범위 잡고 L. 왜요? 첫 번째 줄의 아래쪽, 바로 여기가 아래쪽이죠? 이것만 눌러서 첫 번째 줄은 이중선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 표 테두리 클릭합니다. 테두리 클릭하고 오른쪽 눌러줘요. 왜요? 캡션을 넣기 위해서예요. 자, 표 1이라고 나와 있죠? 미안한데 표 1 이런 거 없어요. 자, 지움 눌러줍니다. 백스페이스로 계속 눌러주면 다 지워져요. 그리고 여러분이 써주면 됩니다. 뭐라고요? 품목 유별, 친환경 농산물, 시장 규모, 전망, 가로 열고, 단위, 콜론, 억, 띄고, 원, 가로 닫고, 이렇게요. 자, 됐나요? 그리고 얘네들 범위를 잡습니다. 자, 이렇게 범위를 잡아줘요. 그리고 오른쪽 눌러서, 자, 얘네들에 대한 거 여러분, 우리가 캡션에 대한 위치라든가 이런 거 지정을 해줘야 되죠, 먼저? 예, 글자는 좀 이따가요. 자, 여기 위에 여러분, 레이아웃에 보면 캡션이 나와 있습니다. 위로 올리세요. 현재 아래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위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위! 이렇게 눌러버려요.
그 다음에 곧바로 도드맵 10포인트니까 여기도 클릭하고 도드 엔터 꽝한 다음에 오른쪽 정렬 이렇게 하세요. 이러면 표는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쉽죠? 자, 그 다음에 차트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차트는 연도별, 자, 요 차트를 보면 돼요. 범례를 보시면 2025년 나와 있죠. 22년부터. 그럼 이 데이터가 다 들어갔단 얘기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공유, 채수류, 과실류. 따라서 범위를 이 노란색 색칠한 부분을 범위로 잡아서 차트를 만들면 되겠네. 우훗. 그죠? 이렇게 된단 얘기예요. 참고로 1번에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묶음 가로 막대형. 그죠? 자, 그럼 어떻게 작업을 해줘야 되느냐? 범위 잡으세요. 슝! 이렇게 노란색만. 그리고 입력 눌러줍니다. 차트 보이죠? 차트 누르면 묶은 가로막대 바로 이겁니다. 클릭. 어이구, 차트 만들어졌네요. 이거 필요 없고요. 자, 이거 아래로 여러분 끌어줍니다. 이렇게 끌어주면 돼요. 아래로 내려가죠. 그리고 찍! 잡아당겨버리세요. 표 길이하고 똑같이 맞춰버립니다. 됐어요. 이렇게 하고 여러분 차트 제목 클릭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눌러서 제목 편집. 그리고 차트 제목. 이거 버전에 따라 화면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자, 내용을 씁니다. 품목류별, 친환경, 농산물, 시장 규모 전망.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리고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여러분 굴림 진하게 12. 됐죠? 선 모양 한줄 그림자. 나와 있죠? 그래서 굴림 진하게 12포인트 곧바로 여러분이 만들어주면 됩니다. 한글 글꼴. 여기서 굴림 엔터 꽝. 그 다음에 12 엔터 꽝. 그 다음에, 아, 제가 여기서 하나를 또 빼먹었군요. 자, 바로 뭡니까? 진하게. 됐죠? 자, 설정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뭘 한다? 예, 바로 이 차트 제목의 속성이죠. 참고로 속성이 버전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비슷하니까. 자, 선에 여러분 어두운 색 나왔는데 선색은 단색이죠. 자, 선색 나왔습니다. 선 종류 나왔고 선 굵기 제가 1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1pt 좀 굵게요. 그 다음에 그림자는 여러분 여기서 따로 없어요. 제가 그림자를 여기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이 좀 달라요. 이렇게 지정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 안에 배경색 있죠, 여러분. 이 배경색은 참고로 이게 그림자로 이렇게 보이는 효과가 있는데, 이 색상을 여러분이 선색깔하고 이건 선이죠. 위에 채우기 색 있죠. 채우기 색을 제가 하얀색으로 지정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아, 그림자가 들어간 거 확인되네. 그쵸? 색상이 없을 때는 그림자가 들어간 거 전혀 확인되지 않아요.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러분, 요거 무엇이 무엇이 다를까요? 보면 되는데, 자, 먼저 여기는 세로 눈금선이 없단 말이죠. 근데 우리 있어요. 그리고 범례에 테두리선이 있네요. 그쵸? 바로 이 내용 그대로 공략해서 만들어주면 됩니다. 아이고, 이거 세로 축 눈금선 클릭해요. 이렇게 클릭하면 됩니다. 그리고 선 없음 이렇게 눌러주면 돼요. 없어졌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지정을 하면 되겠고, 모든 글자들,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네, 바로 여기, 글자 모양 편집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차트에 있는 모든 제목 이외의 글꼴은 굴림의 10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굴림, 엔터, 꽝, 10포인트 설정,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가로, 눈금도, 글자 모양 편집, 굴림에 엔터 10포인트 설정 이렇게 다 바꿔줘야 돼요. 범례도 마찬가지예요. 범례도 클릭을 하고 오른쪽 눌러서 글자 모양 편집 굴림에 얼마라고요? 10포인트 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설정. 그 다음에 얘는 테두리 있어야 되죠. 오른쪽 눌러서 범례 속성 들어갑니다. 범례 속성에서 선 단색 이렇게 눌러주면 돼요.
색상 여러분이 뭐 검정이다 그런 검정. 특별히 문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적당한 색상을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됐나요? 예. 네, 이렇게 만들어주면 다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예요. 이것이 바로 2번. 그래서 기능평가 문제 1번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이해돼요, 여러분? 예. 네.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문제를 풀었다면 이제 두 번째 페이지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참고로 이 아래로 안 내려오잖아요. 차트를 클릭하고 오른쪽 눌러서 개체 속성. 개체 속성의 단축키는 P입니다. 글자처럼 취급해 체크를 하세요. 그럼 여러분이 엔터를 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커서가 와요. 엔터 꽝 이렇게 내려오죠? 한번더 꽝. 그리고 컨트롤 키하고 엔터를 쳐서 다음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컨트롤 엔터. 어때요? 이 페이지가 만들어지는 거 확인됩니까? 예, 바로 이쪽은 기능평가 2번 문제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능평가 2번은 150점 똑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수식 작업. 자, 시간 관계상 우리는 제가 수식은 이렇게 입력합니다라는 방법만 알려드리면 되겠죠? 1번 문제 하나만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식이 나올 때는 여러분, 이 가장 큰게 뭐예요? 여러분,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일단 분수가 눈에 들어오죠. 그래서 분자에는 X, 분모에는 루트. 그죠? 그러면 가장 핵심이 되는 분자를 먼저 여러분이 표시를 해주면 돼요. 어떻게요? 일단은 번호, 문제의 번호 3번,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를 쳐야 돼요. 그리고 이게 1번 문항이니까 1번, 이렇게. 됐어요? 요 작업 해줘야 됩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립니다. 이해되죠? 자, 이렇게 하고 여러분 입력 메뉴 클릭하면 수식이 존재합니다. 단축키, 컨트롤 N, 그리고 손 떼고 M 누르면 곧바로 들어갑니다. 지금 당장 시도해보세요. 컨트롤 N 눌러주고 손 떼고 M 이렇게 하면 수식 편집기 곧바로 들어와요. 자, 제일 먼저 분수 보이십니까? 눌러줘요. 이렇게. 그러면 분자에는 알파벳 X, 소문자 X예요.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럼 분모에 루트가 나오는데,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형태잖아요. 루트 A 빼기 루트 B. 이런 거는, 자, 루트 A. 루트는 이거예요. 근호. 자, 루트 A. 여기는 쓸거 없는데요? 안 쓰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기서 빼기를 하면 루트가 이어져요. 그러니까 A 쓰고 스페이스바 또는 방향키 한번 오른쪽 방향키 이렇게 누르면 돼요. 빼기 이렇게. 됐죠? 또 루트 B 이렇게. 그리고 오른쪽 방향키 한번 더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됐죠? 자, 그다음에 또 뭡니까? 아이고 또 분수가 나오네. 이번에는 분수하고 분자의 x 곱하기 루트 a. 그죠? 그 다음 분모는 a 빼기 b. 그죠? 자, 그러면 먼저 가장 핵심 분자. 자, 분수가 나오죠. 자, 그러면 분자에 여러분이 뭘 표시합니까? x. 그 다음 곱하기 기호 없습니다. 그냥 x. 그리고 루트하고 a. 됐죠? 그 다음은요. 내 오른쪽 방향키 한번 눌러서 뭐랍니까? 플러스. 이렇게. 됐죠? 그 다음 또 뭡니까? X, 그 다음 루트 B, 이렇게 눌러서 B, 이렇게. 그 다음 분모 클릭, 이렇게. 그 다음에 A 빼기 B, 이렇게 입력하면 되는 거예요. 자, 입력하고 오른쪽 방향키, 이렇게. 됐죠? 그리고 요거 문 닫는 표시 보이죠? 넣기 하면 본문에 쫙 들어와요. 이해되죠? 쉽네? 예. 네. 그리고 2번 문제는 이렇게 여러분이 마우스로, 키보드로 통통통 스페이스바 눌러서 이렇게 한 다음에 2번 이렇게 하고 2번 또 컨트롤 NM 들어가서 수식 편집기에서 인티그럴 찾아서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려움 없으시죠? 자, 그 다음 저는 4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는요, 글상자가 핵심 기능입니다. 자, 그리기 도구 이용하세요. 뭐, 글맵시 지정된 그림 넣으세요. 나오죠? 자, 일단 글상자 크기 120에 15.
그 다음에 여기 채우기 색 면색입니다. 파랑. 그 안에 들어가는 글자는 궁서의 24의 흰색으로 해달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다음에 정렬 가운데 해주세요. 이렇게 나오죠?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면, 어떤 분은 이런 도형을 막 찾는데 그러실 필요 없으세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요, 자, 4번에서 엔터 꽝! 이렇게 한 다음에, 입력 메뉴 누르면 이게 바로 그 그리기 목록인데, 여러분 가로 글상자 눌러도 되고요. 직사각형을 눌러서 여러분이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예. 자, 저는 이 가로 글상자 이거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눌러서, 찍! 찍! 이렇게요. 그리고 빛의 속도로 건강한 삶을 위한 전시회 이렇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범위를 잡아요. 그리고 위에다 곧바로 씁니다. 아, 궁서 엔터 꽝. 궁서에 24포인트라고 했지? 24 엔터. 됐죠? 그 다음에 글씨 색깔 하얀색인데, 네, 글자 색, 흰색, 과감하게 눌러버리세요. 안 보이는데도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테두리 클릭합니다. 됐죠, 여러분? 테두리 클릭하고 곧바로 여러분은 여기에서, P 눌러주면 됩니다. P가 뭐예요? 속성입니다. 무조건. 오른쪽 눌러서 개체 속성 이렇게 들어가지 말고 그냥 P. 그럼 기본에 글상자의 크기, 너비 나오죠? 자, 너비는 120, 탭, 탭, 그 다음 높이 15mm. 됐습니까?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얘는 사각형인데 실제 문제는 타원형이잖아요. 그것은 선에, 예, 사각형 모서리 곡률에 보면 반원. 이거는 둥그스름한 사각형이고, 요거는 반원이에요. 우리는 반원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채우기에서 면색. 자, 면색 골라줘야 되죠. 면색을 무슨 색으로 해라? 네, 여러분, 파랑으로 해달라고 합니다. 이게 파랑이에요. 보이죠? 다 끝났어요. 설정. 어때요? 아, 그러네. 글씨는 가운데로 안 갔습니다. 가운데 정렬.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죠? 예.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원리예요. 아, 그런데 그 가운데 이런 건좀 어렵게 보입니다만, 어떤 거요? 요거요? 요 내추럴 위크. 요거는 먼저 요거. 요 동그스름한 애 있죠? 근데 얘는 완전 타원이고 얘는 모서리만 둥글죠? 아, 얘도 그러면 직사각형을 그렇게 만드나 보다. 맞습니다. 자, 크기. 105에 45mm 만들어 달라고 한거 보이십니까?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여러분. 이거 직사각형 보이죠? 이렇게 해서 찍. 너무 성의 없어 보이죠? 예. 네. 이렇게 하고 P. 들어가요. 자, 그리고 어디요? 기본에서 일단은 크기부터 지정을 합니다. 얼마요? 105에 탭탭. 이렇게 눌러주면 됩니다. 45.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선으로 가서 뭘 해라? 둥근 모양. 채우기 색은 따로 문제에서 채우기 색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여러분이 임의로 색상을 넣어주면 되는 것이죠. 예. 자, 저는 색상을 아무거나 하나 골라보겠습니다. 설정, 어떻습니까? 오, 만들어진다. 그죠? 그럼 이 안에다가 여러분이 필요한 내용들을 넣으면 되는 거죠. 자, 먼저 글맵시 기능부터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맵시는 입력 메뉴에 있습니다. 입력을 누르면요. 글맵시 보이잖아요? 자, 글맵시 요거 그냥 곧바로 클릭합니다. 그럼 내용을 입력하세요. Natural Week. Natural Week 입력합니다. 자, 입력하고요. 자, Natural Week 글맵시는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나비 넥타이 모양이고요. 크기는 50에 30. 글꼴은 굴림에 빨강색으로 해달라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굴림으로 여러분이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굴림. 우리가 직접 굴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쉽게 되지 않죠? 자, 이런 게 제일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자, 굴림 위에 있을 텐데. 네, 굴림. 이렇게요. 됐죠, 여러분? 이렇게 입력하고 글맵시 모양은 어떤 거요? 나비 넥타이. 딱 봐도 얘가 나비 넥타이 보이죠? 네, 세 번째 줄, 세 번째 칸에 있습니다.
설정. 자, 내추럴 위크 나왔습니다. 됐죠, 여러분? 이렇게 나오면 글맵시 채우기 나오죠. 여기서 어떤 색상? 빨간색 이렇게 골라줘요. 자,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하면 된다? 글맵시의 크기 여기 나와 있죠, 여러분? 글맵시 크기 얼마로 한다고요? 50에 30, 50. 그 다음에 탭 30. 이렇게 됐어요? 엔터. 자, 그럼 만들어졌는데 얘가 이렇게 안에 들어가면 안 보일 것 뻔하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옮기기 전에 너 앞으로 나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여기 앞으로, 맨 앞으로. 참고로 맨 앞으로 안 나오죠. 그럼 얘를 클릭해서 너맨 뒤로 가.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너맨 뒤로 가. 이렇게. 자, 그래도 안 보이죠? 자, 제가 그러다가 얘를 놔 보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오른쪽 눌러서 너맨 앞으로 와라. 이렇게. 자, 잘안 보여요. 계속. 자, 제가 다시 한번 맨 뒤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뒤로. 참고로, 자, 배치를 보면은 여러분, 글 앞으로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어울림,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울림 하니까 어때요? 이제 보이죠? 예, 바로 배치에 문제가 있으면 잘 보이지 않아요. 자, 이렇게 모양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 그림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시험에 그림은 한두개 정도 들어갑니다. 그림은 입력 메뉴에 그림 보이죠? 자, 그리고 실제 시험은요, 문서에 곧바로 어딥니까? ITQ, Picture. 여기에서 로고 1로 제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여러분 문서에 포함 체크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자, 확인, 열기. 자, 그리고 나서 그림을 어때요? 여러분이 찌끄러다 갖다 놓습니다. 자, 갖다 놨어요. 그리고 P, 왜 P예요? 네, 바로 들어가서 이 그림에 대한 크기, 효과, 여기서 다 지정하게요. 자, 크기는 얼마입니까? 여러분, 40에 30으로 해달랍니다. 탭탭 30. 이렇게 지정을 하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그림의 효과는 뭘 해달라? 회색 조.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설정. 된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뭐, 이런 거는 뭔가 좀 독특한 어떤 뭐 비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이런 건데요. 이거는 도형 두개 겹친 것뿐이에요. 어떻게요? 여기 나와 있죠. 직사각형 두개 만들어라. 그죠? 하나는 글씨가 들어간 앞에 거, 요거. 하나는 뒤에 거. 15에서 10. 면색은 하얀색 아니면 다 돼. 그죠? 그러면 이거 먼저 만들고 그 위에 요거 만들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요. 곧바로 보여드리죠. 사각형 클릭해서 한 여기 밑에다가 여러분이 그리면 돼요. 어떻게요? 씩. 대충 그려요. 이렇게. 그리고 P. 곧바로 P. 자, 그러면 크기를 얼마로 하라고요? 여러분, 15에 10. 15, 탭. 그 다음에 탭, 10. 이렇게요. 너비 15, 높이 10. 됐죠? 자, 이렇게 여러분이 만들고 면색으로 갑니다. 여기서 채우기에 면색이 있겠죠. 자, 면색, 하얀색 아니면 다 된다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색상 고르세요. 설정. 됐죠? 이렇게 만드시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중요한 거는 각이 있었네요. 자, P. 중요한 거는 여기 각이 선에서 얘는 완전 직각이 아니라 둥그스름한 모양이에요. 뒤에 거. 그죠? 설정. 요런 모양이라고요. 됐습니까? 예. 네. 자, 이렇게 만들었으면 곧바로 컨트롤 키 누르고 요 애를 마우스로 살짝만 끌어요. 왜? 도형 또 만들면 힘드니까. P 누르세요. P 누른 다음에 얘는 직각이에요. 클릭하고 기본으로 옵니다. 자, 얘는 아, 글씨가 들어있는 직사각형입니다. 크기 12, 탭탭 12, 이렇게 지정을 하면 돼요. 면색은 흰색입니다. 채우기에서 흰색 골라줘요. 설정, 이렇게. 되네. 그리고 곧바로 오른쪽 눌러서 여기에 도형 안에 글자 넣기 이거 눌러줍니다. 그리고 가 써줘요. 그리고
이 가는 궁서에 20포인트라고 했으므로 궁서 엔터광 그다음에 20포인트 여러분이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된다는 겁니다. 가운데 됐어요?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 얘를 끌어다가 여기에 이렇게 배치를 하고 위아래 방향키로 톡톡톡 높이 지정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주면 돼요. 별거 아니죠. 예. 그다음에 그 옆에 이제 내용 보시면 그 한라의 산업 엑스포 코리아 보이죠? 이거 글상자 이용하라 그러고 점선 또는 파선 이용하세요. 면색은 색이 없어요. 그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글꼴은 도듬에 18포인트 가운데 하세요. 나왔죠? 이거는 그냥 가로 글상자 얘 누르면 돼요. 얘 끌어다가 찍 대충 이렇게 끌어다 놔요. 그리고 빛의 속도로 한라의 산업 엑스포 코리아 이렇게 입력을 하라고요. 그리고 곧바로 범위를 잡고 얘가 원하는 대로 도듬에 18포인트 빛의 속도로 도듬 그다음에 곧바로 18포인트 됐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주고 가운데 맞춤 됐죠? 그리고 테두리 클릭하고 P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뭘 해달라? 네, 선에 가서 선의 종류를 네, 점선 아니면 파선. 이게 파선이에요. 파선으로 바꿔줍니다. 됐죠? 크기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어요. 면색, 색이 없다. 채우기 없다. 색 채우기 없다. 이렇게 눌러줘야 돼요. 설정. 깔끔하죠? 이렇게 모양을 만드신 다음에 얘 클릭해서 이렇게 위치 조정, 방향키로 하세요. 이렇게 조정을 해줘요. 다 됐다면 이거 또 만들면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편집 메뉴에 보면은 개체 선택이란 메뉴가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면 마우스로 범위 잡으면 얘네들이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자,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 눌러요. V 누른 다음에 방향키로 통통통 높낮이 잘 맞는지 확인하시고 아래로 슝 이렇게 끌어줍니다. 자, 됐어요? 예. 네. 요렇게 하나 또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다음에 통통통 이렇게 하고 아래로 총 이렇게 내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내용만 여러분이 바꿨으면 되더라 이겁니다. 이해되죠? 예. 네. 그리고 사각형 같은 경우는 이 위에 더 씌우는 사각형 하나 있잖아요. 그것도 역시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입력에 사각형 누른 다음에 찍 이렇게 그냥 대충 사각형을 만들어요. 그리고 P 눌러서 곧바로 높이를 기본 여기에서 크기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럼 여기 문제에서 요구하는 크기가 얼마냐면 120에 145예요. 요 화살표 여기 가리키고 있죠? 120에 145임으로 여러분이 여기다가 120 탭, 탭, 145 이렇게 입력하고, 그 다음에 면색에 대한 이야기 따로 없잖아요. 없다면 여러분이 안 해도 그만인데 뭐 색상을 넣고 싶다 그럼 채우기에서 여러분이 면색 하나 부드러운 색상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거죠. 설정 이렇게 그리고 방향키로 통통통통 이렇게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곧바로 뭐합니까? 네 오른쪽 눌러서 맨 뒤로 갑시다. 순서 맨 뒤로 이렇게 완전 안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배치해서 어울려. 이렇게요. 됐죠? 이렇게 작업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기능평가 2번 문제예요. 별로 어렵지 않죠? 연습하면 될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그래요.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 이제 쭉쭉쭉 내려갑니다. 자, 내려가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자, 톡톡톡, 제가 엔터를 이렇게 쳐서 내려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려간 다음에 데이터 내용 고치는 건 잊지 마세요. 자, 내려왔어요. 이렇게 하고 컨트롤 엔터 꽝. 이렇게 하면은 문서 작성 평가에 대한 마지막 문항이 바로 어딥니까? 네, 바로 이 문제 200점이 나와 있죠. 200점에 대한 내용은요, 여러분. 가장 핵심은 뭐냐면 여기 여러분 이 내용 친환경 유기농 무역박람회 여기에 대한 거 제목 헤드라인 하나
그 다음에 머리말, 문단 첫 글자, 그리고 맨 끝에 바로 각출을 넣을 수 있느냐, 쪽번호 넣느냐, 이것이 핵심이에요. 우선 위와 아래에 대한 내용 한번 정리해 드리죠. 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먼저 위. 친환경 유기농 무역 박람회 2020 나와 있죠. 자, 이 내용. 도듬의 18에 진하게. 이렇게 먼저 내용 나와 있습니다. 이거부터 먼저 작업해 보죠. 덧말.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제가 시간 관계상 문서 다 쳐야 되지만, 자, 문서 작성 능력 평가는 곧바로 여기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친환경 여기서부터 쭉 범위를 잡아서 이만큼이에요. 어휴, 어마무시하죠? 컨트롤 C 해서 문서 내용 곧바로 여기에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V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친환경 유기농 무역박람회 2020 나와 있습니다. 범위 잡고요. 곧바로 여러분 여기에서 뭡니까? 도둠의 18포인트 엔터 꽝탭18 컨트롤 Z. 자, 컨트롤 Z, 컨트롤 Z. 자, 여기에서 도둠의 18포인트예요. 18. 됐죠? 이렇게 지정하고 진하게. 됐죠? 가운데. 그리고 도대체 덧말 넣기가 뭐냐면은 이 메뉴 입력의 아래로 살펴 누르면은 덧말 넣기라는 메뉴가 여기 보이세요. 요겁니다. 그러니까 위에다가 간단하게 부연 설명하는 거죠. 자, 이렇게 써줍니다. 뭐라고요? 우리 같이 소비 이렇게 써달라 이겁니다. 위에 표시된 거 확인되죠? 넣기 이렇게 들어가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 책갈피라는 것이 있는데요. 책갈피도 범위를 잡아줘요. 자, 잡아준 다음에 여러분 서식에 보면은 입력이죠. 입력에 보면은 책갈피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책갈피와 하이퍼링크는 환상의 짝꿍이에요. 자, 책갈피.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중요한 부분 한번 접어두죠? 예, 접어둔다 생각하십시오. 책갈피 눌러요. 책갈피 이름 전시회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넣기 됐어요. 화면에 티도 안 나죠? 예, 접어놨어요,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머릿말에 대해서 이야기합시다. 요거. 자, 머릿말 기능은요, 굴림 10포인트 오른쪽 정렬하세요.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씁니다. 이렇게 나왔죠? 자, 머릿말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단축키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쪽 메뉴에 들어가면은 머릿말, 꼬린말, 뭐, 별의별 거다 나와 있어요. 페이지 번호 다 나오는데, 컨트롤 키하고 여러분, NH, 컨트롤 N 누르고 손 떼고 H 누르면 머릿말이 떠요. 만들기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머릿말에 대한 영역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친환경 농산물 이렇게 쓴 다음에 곧바로 범위를 잡고요. 써주면 됩니다. 굴림에 몇 포인트라고요? 탭 10포인트. 됐죠? 오른쪽 정렬 눌러줍니다. 그리고 닫기 이렇게 누르면 끝나는 거예요. 어려워요? 나는 쉬운데? 예, 쉬워야 됩니다. 이게 머릿말이에요. 그리고 페이지 번호는 이 페이지 끝에 보면은 자, 예, 여기는 지금 끝났어요. 자, 여기 맨 끝에 보면은 쪽 번호 매기기 5로 시작하세요. 이렇게 나오죠? 이것도 단축키 알아두세요. 컨트롤 N P 페이지에 P 됐죠? 그럼 얘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보여드리죠? 참고로 아라비아 숫자 아닙니다. 이렇게요, 여러분. 우리가 쪽 번호 쪽에 들어오면 새 번호로 시작이라는 거 보이죠? 이걸 눌러서 쪽 번호를 5번부터 시작한다. 5 이렇게 써줘요. 넣기. 보이죠? 자, 그러면 쪽 번호가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직 표시가 안 돼요. 번호, 새 번호 5번으로 시작한다는 것만 알려드린 겁니다. 그럼 쪽 번호 매기기가 이건데, 컨트롤 N, P. 이렇게 눌러서 시험 보실 때는 이걸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자, 들어와요. 그러면 번호의 위치는 페이지에서 오른쪽 아래죠. 그 다음에 번호 모양 1, 2, 3 아니죠. 딱 봐도. 뭡니까? 로마자. 자, 로마자 1, 2, 3, 4 대문자입니다. 그쵸?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이해되죠? 자, 줄표 안 넣었습니다. 빼야 돼요. 됐죠? 자, 넣기 눌러보겠습니다. 넣기 누르면은요, 여기, 5. 5네? 네, 아까 세번 5, 우리가 5부터 한다고 표시했죠? 네, 여기가 5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랑 요거 두개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죠? 요것만 알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각주에 대한 내용 설명드리죠. 각주라는 건 우리 시험에 꼭 나오는데, 바로 요거예요. 이거요? 네, 각주는 여러분이 뭔가 부연 설명 또는 어떤 모르는 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할때 표시하는 건데, 컨퍼런스 바로 뒤에 커서를 놓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요. 자, 컨퍼런스라는 말 보이죠? 여기다 커서를 딱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여러분 입력 메뉴에 보면은 각주가 존재합니다. 컨트롤 N이에요. 단축키는. 각주 누르면은 1번이라고 표시가 돼요. 그러면 이 위에 자, 번호 모양 보이죠? 여기서 뭐 어떤 걸로 바꿔주면 됩니까? 네, 바로 동그라미 ABC 이걸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구분선 길이 디폴트 값 5cm예요. 그냥 여러분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뭐라고 써요? 공통의 전문적인 주제를 가지고 비교적 긴 시간에 걸쳐 열리는 대규모 회의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겁니다. 참고로 각주에 대해서 뭐 얼마로 해달라 이런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 닫기만 누르면 끝나는 거예요. 이해돼요? 예. 네. 이렇게 나와요. 됐죠? 요걸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천문자 장식 같은 경우는 올해로 이거 범위 잡지 마세요. 이렇게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문단이기 때문에 커서를 그냥 첫 번째 문단에 놓기만 하세요. 자, 이렇게 놓기만 하고 서식 메뉴에 보면은 문단 첫 글자 장식이란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이걸 눌러줘요. 그리고 두 줄에 걸쳐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주면 돼요. 그리고 문제에 따라서 뭐 본문과의 간격이나 그런 문제 나오면 요거 세팅하시면 돼요. 됐죠? 자, 면색 노랑으로 해달랍니다. 노랑색 골라주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글꼴은 궁서로 해달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여러분이 궁서 이렇게 바꿔주고 설정 누르면 돼요. 깔끔하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농산물은 따로 들여쓰기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여러분이 이렇게 칸을 두칸 정도 띄워주면 돼요. 됐죠? 예,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 외에 이게 이제 핵심 내용이고, 요게 여러분, 뭐, 이 그림 넣는 거, 요거는 제가 아까 다른 문항에서 보여드린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림 넣을 때 자르기 기능 이용하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그림에서 이렇게 제가 아무 그림이나 하나 선택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자르기를 이용하려면 이 그림 그냥 하죠. 자, 이렇게 하고 문서에 포함 확인하세요. 열기. 자, 누르면은 이렇게 더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찍! 대충! 찍!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하고 곧바로 여러분이 뭐를 이용하느냐면, 자르기를 뭐 해라 마라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럼 요거는 요 메뉴에 보시면 자르기라는 게 존재해요. 이거 선택해서 여러분이 크기를 이렇게, 이렇게. 아, 여기서 모서리에다 갖다 놓고 이렇게, 이렇게. 이해되죠? 요렇게 자르기를 하시면 돼요. 자, 다된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크기 40에서 40 해달라. 자, 그림 클릭합니다. 여기서 다 해도 되고, 그냥 P 눌러서 여러분이 이 메뉴에 들어가서 하셔도 돼요.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40에 40이에요. 40에 40. 그 다음에 바깥 여백 나와 있죠? 바깥 여백은 바로 여기 여러분 여백 캡션에 바깥 여백 보이실 겁니다. 왼쪽에 2mm, 하나, 둘, 요렇게. 다른 데는 아무것도 잡지 않습니다. 요렇게 잡아주면 돼요. 그리고 설정, 요렇게. 됐죠? 요런 식으로 여러분이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만들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 여러분, 그 다음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
일시 및 장소에 대한 부분에서 일시 및 장소에 문단번호 입력하는 거, 이거 좀 어려워하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문단번호를 여러분이 만들어줘야 돼요. 없으면은. 문단번호 1 수준은 20pt 간격 띄우고 오른쪽 정렬. 그 다음에 2 수준은 30pt 오른쪽 정렬. 이렇게 나와 있고, 1 수준은 대문자 AB, 2 수준은 동그라미 AB.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서식에 문단번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단번호를 눌러서 그와 같은 형식이 있는지 먼저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내용이 없다면 문단번호 모양 들어가 보시고 여기도 여러분이 봤을 때 아, 문단번호가 따로 없는데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이 새로 만드셔야 돼요. 그럼 만들 땐 어떻게 하느냐? 취소. 자, 먼저 문단번호에서 문단번호 모양 다시 한번 들어간 다음에 자, 여기에서 여러분 문단번호 이렇게 선택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하세요. 하고 사용자 정의 먼저 들어갑니다. 사용자 정의에서 1수준은 나는 번호 ABC 이거야. 됐죠? 이게 1수준이에요. 그리고 1수준에 대한 거는 여기 여러분 너비 조정 이런 거 번호 위치 나왔죠? 너비 조정 20pt로 해달래? 정렬은 오른쪽이야.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됐죠? 이게 1수준입니다. 그 다음 2수준 클릭해서 2수준은 여기 여러분 번호 모양이 동그라미 ABC야. 근데 중요한 거는 A점이 아니라 그냥 A잖아요. 점 지워버리면 됩니다. 요렇게. 그 다음에 번호 너비 자릿수에 맞춘다. 너비 조정 30pt. 정렬은 오른쪽. 요렇게 여러분이 지정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A, B. 확인됩니까? 자, 그리고 1수준 같은 경우 여러분 항상 보십시오. 요렇게 나온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된 거죠? 자, 설정 하나 눌러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됐죠, 여러분? 자, 그러면 어디 보죠? 우리 여기 일시 및 장소 주간 범위를 잡으세요. 여기까지 잡은 다음에, 자, 문단 번호에서 바로 요 모양이죠? 이렇게 눌러줘요. 그리고 여기서 B, C 두개 범위를 잡고 얘네들은 한 수준 아래 이렇게. 그다음 여기 C, D도 범위 잡고 한 수준 아래 이렇게 눌러주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돼요? 예. 네.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이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표에 대한 내용 제가 뭐이 줄간격이라든가 그 줄이라든가 음역 넣는 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별도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참고로 요거 하나 더 마지막으로 알려드리죠. 비건과 글루텐 프리 특별관 전시 품목 보이죠? 강조점 어쩌고 저쩌고 나왔는데 요거는 우선 요 특수문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비건 글루텐 프리 나와 있죠? 자, 여기 컨트롤 F10 눌러줘요. 자, 누르면 특수문자가 나오게 됩니다. 자, 확인되나요? 예, 특수문자에 들어가시면은, 자, 여러분이 원하는 기호가 여기에 있는지 먼저 살펴보세요. 그래서 없다면 곧바로 기호 1번, 기호 2번. 그럼 기호 2번에 보시면은, 크로바 모양 여기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넣기. 이렇게 들어가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범위를 이렇게 잡으세요. 자, 잡은 다음에, 여기서 글씨 크기는 무조건 확대가 돼야 되죠? 예, 궁서의 18포인트. 이거는 뭐 여기서 지정을 해도 됩니다. 궁서의 18포인트. 이렇게 지정을 하면 돼요. 엔터 꽝.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사이에 한칸 띄워줘요. 그 다음에 범위 잡고 밑줄 찍 긋는 것도 여기서 하세요. 괜찮아요. 자, 근데 비건과 글루텐 프리 강조점 있잖아요. 강조점은 Alt하고 L. 이게 글자 모양에 대한 더 세부적인 메뉴입니다.
강조점은요, 확장 탭에 가시면 강조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강조점에 동그라미 보이죠? 자, 쭉쭉쭉 요 메뉴를 보시면 두 번째 나와 있죠? 자, 요렇게 됩니다. 설정, 요렇게. 그 다음에 전시 품목 범위 잡고 Alt-L 똑같습니다. 자, 강조점 두 번째 거 설정.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작업을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더 이상 어려운 거 없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께서 이런 기출 문제를 한번 찾아서 쭉 풀어보시고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우리 B등급 이상은 가능할까요? 네, 더 연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